저는 대학교에 붙고 2년 동안 100kg에서 50kg를 감량을 했어요. 그 2년도 그냥 쭉 감량을 한 게 아니라 감량기, 휴식기, 감량기, 휴식기 이런 식으로 텀을 두면서 다이어트를 해왔었어요. 사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수영이랑 스케이트를 쳤어요.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주변 푸드코트에서 라면, 핫도그 이런 걸 진짜 많이 먹다 보니까 식습관이 완전 쓰레기가 된 거예요. 아, 안 되겠다. 얘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맨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먹던 애가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진짜 급속도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그렇게까지 살이 찌는 동안에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진짜 엄청난 많은 시도를 했죠.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, 보통. 근데 저는 솔직히 작심 3시간도 안 갔던 것 같아요. 그냥 됐다, 뭘 그냥 이렇게 살자, 약간 나는 음식이 더 좋다. 계속된 실패 때문에 뭔가에 도전하는 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.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, 물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. 페이스북 보는데 이제 그게 되게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들이 진짜 많은 페이지예요.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캡처를 하고 또 운동 영상도 또 영상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 운동한 느낌? 그런 걸 느끼면서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50kg를 감량을 했죠. 저는 3개월 동안 20kg를 빼고 24kg를 빼고 또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고 또 방학 때 동안 10몇 kg를 빼고 또 학교 다니고 방학 때 또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50kg를 뺀 거였어요. 현실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감량을 했었어요. Nope.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. 우선 저는 그렇게 했고 그 초고도비만 때 그 3개월 동안 24kg 뺄 때는 우선 저는 그렇게 했고 1단계는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적정량을 지키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유지하는 선 그게 이제 그냥 유지기의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요. 그리고 이제 또 감량할 때는 비슷한 방법으로 했어요.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감량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바꿨던 게 아침과 저녁을 바꿨는데 아침은 이제 뮤드블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너무 어렵네. 뮤즐리, 두유, 블루베리, 얼린 블루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먹으면은 이게 약간 빙수처럼 돼요.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샐러드 위주로 먹었어요. 그렇게 2년을 걸쳐서 살을 빼요. 저에게 맞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단백질 선식을 먹고 점심에는 그냥 일반식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마음대로 먹어요. 양 조절을 꼭 해요. 이거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. 그리고 간식도 먹고 싶은 거 먹어요. 대신에 양 조절을 해요. 그리고 저녁은 그래놀라. 이것도 단백질 그래놀라인데 사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.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대로 알아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.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된다. 그리고 소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. 단백질을 챙겨라. 어디에도 정답은 없어요.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대로 건강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그 3개월 동안 25kg를 뺐을 때는 정말 약간 미쳐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운동을 했었거든요.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 1시간 그리고 근력 운동 후에는 유산소 1시간씩 했고 그 나머지 안 하는 시간에는 그냥 유산소 1시간씩 그냥 유산소라고 하면 그냥 걷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근력 운동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살이 처지지 않은 편이에요. 일주일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 운동을 했었고 심지어 그 고도비만이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고도비만인 분들이 운동을 하실 거다. 처음에 시작을 하실 거다. 그럼 많은 분들이 식단으로 먼저 빼야지. 그리고 난 체력이 안 되니까 유산소부터 해야지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지 나중에 살 처짐이 없습니다.
조금 운동을 소홀하게 하면은 탄력이 털어 떨어져요. 50kg까지 감량할 때는 진짜 그냥 홈트, 진짜 억지로 운동을 했어요. 정말 재미없게 억지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폭식증이 터지면서 운동도 아예 안 해, 놔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요요가 엄청 오기 시작했고,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. 뭐 그게 춤이면은 춤도 괜찮고, 본인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찾아가지고 오래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에요?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. 어떤 운동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? 어떤 운동을 하면 허벅지가 예뻐질 것 같아요? 어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꾸준히 하는 운동이 중요해요.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나는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, 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. 제 목표는 그거거든요.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재밌고,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.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 거?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싫구나,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하고 싶구나,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다이어트 비법 뭐 이런 거 보면서 그거 막 따라 하잖아요. 실패해요. 계속 실패하고, 아,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좋다는데 나는 이게 안 맞네? 그러면서 나 자신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라는 게 저한테는.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행복해요. 지금 라이프 스타일, 제 삶의 질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최정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.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다이어트 히스토리고 제 가치관이에요.